오늘의 첫 번째 찜은 제주시 아라동에서 만났습니다. 환절기 건강과 맛있는 시간을 제대로 책임진다는 음식의 정체 궁금하시죠? 찬바람이 싸늘하게 웃깃을 스치면 노래 잘하는데요? 따끈하게 갈락새 전골이죠.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죠? 이름 속에 식재료가 다 숨어 있습니다. 갈비, 낙지, 새우. 갈락새 전골인데요. 갈비와 낙지와 새우. 아, 갈락새 전골. 자, 갈비하고 낙지하고 새우 주세요. 예? 이게 완성품이라고요? 어디요? 아! 이 밑에 다 숨어 있구만! 갈비에, 아이고, 새우에, 이 쓰러진 소도 이렇게 또 일으킨다는 또 이 낙지! 아, 우리 또 형국이 또 요새 또 허약한데 또, 아, 우선 국물을 좀 먹어볼게요. 아, 와! 묵직하지 않은 가벼운 깔끔한 갈비탕. 와, 국물 합격. 그 맛의 비밀은요, 황기, 인삼 등 10여 가지 약재와 갖가지 채소를 넣어 만든 노하우와 정성입니다. 영양 제대로 우려낸 보양육수.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스에다가 또 이렇게 탁 살짝 찍어가지고. 이게 고기, 이게 뼈채 들고 먹는 뜯는 맛이 있잖아요. 갈비는 제대로 드시네. 부드러워. 야. 잡내 전혀 없어. 이렇게 싹 찍어. 네, 이번엔 후끈후끈 빨간 갈비찜. 찜의 위력 제대로 보여줍니다. 맛있게 매콤한 맛에 부드러운 소갈비, 쫄깃한 낙지가 만났습니다. 중독성 갑, 해물 소갈비찜. 그 앞에서 무장해제는 당연지사입니다. 야, 진짜 이 빨간 음식은 정말 이 식욕을 너무 자극하는 것 같아요. 이게. 그냥 먹으면 먹방 좌선생이 아니죠. 좌선생 스타일의 먹방, 제 선택은요? 라면에다가 라면이 들어있어요? 고기를 야. 우선 낙지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. 이건 낙지하고 이게 같이 먹어야 어울릴 것 같아요. 좌선생 오늘 갈비 면집이야. 이 집만의 메인. 매일 아침 남긴다는 겉절이. 고맙습니다. 아유, 저 앞치마라도 한 번 먹어. 오늘 먹방 끝났다, 끝났어. 근데 불꽃 소갈비, 낙지, 갈비와 해산물, 나, 너, 찜.